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시작 이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은행 업종이 강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 미국 증시는 일단 물가지표가 전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시장 전체, 즉 증시 세계는 그렇게 일관적인 흐름은 보여주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혼조세를 보이고 마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 가지고서 상당히 그 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지리한 상승 장세가 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캐피탈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미국이 영국보다는 더 일찍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파운드 대비 달러화의 하방 압력이 지금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봤을 때는 미국 쪽이 사실은 더 많은 유동성이 풀려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유동성에 대한 그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CE에서 보기에 이 캐피탈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대략 한 2023년도 정도에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은 시작이 될 것이고 영국은 2024년도부터 금리 인상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제가 볼 때는 4분기를 전후해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의 자금 유입에 대한 영향을 우리 국내 증시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행정부, 공화당 즉 상원 의원들하고 했던 그 인프라 딜, 인프라에 대한 협상에 대해 가지고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 소비 대책에 대해서 역시 비토, 즉, 거부권 행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프라 경기 부양책 협상에서는 다시 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국내 증시가 약간 좀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5G나 그 통신 장비주들이 약간은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중요한 것은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여름에 특히 유럽 쪽으로 창궐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유럽 경제에 다시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백신 접종률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다시금 국내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로 확산이 될지 그 추이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주요 중요한 그 스케줄들을 볼 것 같으면 화요일에 나오는 그 부동산 지수인 캐스셜라 지수를 특히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있는 유동성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까지 이제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부동산의 움직임이 앞으로 증시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 증시도 한국은행의 그 연내 금리 인상의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3분기 이후에는 여기에 이런 그 유동성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금융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것을 대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